발명의 특징 추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발명에 대해서 어떤 특허청구항이 있다고 그러면 특징을 추출합니다. 각 구성요소, 특히 이제 독립항이 되겠죠. 독립항의 주요 구성요소가 각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분해를 해보는 것입니다. 분해를 한 다음에 이제 중심 구성요소가 나올 테고 또 일반 구성요소가 나올 겁니다. 이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이때 중심 구성요소는 이렇게 보라색 이 부분이 될 테고 또 나머지 레드 또는 옐로우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구성요소라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요소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심 구성요소가 파괴된다면 거기에 주요 부분은 뭐 기어 부분에 있다든지 기어의 형상이라든지 이렇게 있는지를 한번 보고 또 부속부는 이렇게 그 기어의 바디 등등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있도록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발명의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셔틀콕을 우리가 이제 발명 요소를 분석을 한다고 하면 청구항을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허 청구항 이런 건 보통 독립항이죠. 독립항이 되는데 단독으로서 권리를 구성하고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구항 2항을 보면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기재될 수도 있고 또 청구항 2항도 독립항으로 기재될 수가 있는데 1항에 있어서라 그러면 1항에서 기재된 구성 요소 중에서 특정 부분을 부과하거나 한정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있어서 상기 날개의 일척에 뭐 이런 식으로 날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상기 날, 몸통 상부에 날개가 있고 날개가 걸림 부재 21에 의해서 고정되는 이런 셔틀콕인데 날개의 일척에 뭐 이렇게 형성한 걸림 부재 내부 공간에 어떤 특정한 그 무게 감소 구멍을 뚫어서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구성 요소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셔틀콕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필수 구성 요소와 일반 구성 요소 나누게 되고 또 나누신 단 다음에는 필수 구성 요소의 부속부가 어떤 것인지 핵심부와 부속부가 무엇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필수 구성 요소 주요 부가 셔틀콕인 경우에 자기 발광체 고정구 장착부, 고정음 손잡이 이렇게 있다면, 이 중에서, 필수 구성 요소의 부속부는 수평 칸막이로 구성이 되고, 또 일반 구성 요소로는 공간부라든지, 몸통, 날개, 걸림 부재, 이런 것들이 일반 구성 요소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을 이제, 이와 같이 구성하는 것을, 테크 트리라고도 합니다. 기술을 테크 트리는 또좀더 다른 차원도 있긴 한데 여러 가지 그 동일 발명의 카테고리에 검색되는 것이 많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그 상위 기술이 뭐고 그다음 하위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는 것도 언급하기도 하고 단일 발명에 있어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마치 이제 그 나무 가지처럼 본체가 어디고 또 가지 잎 자기가 어딘가 이렇게 구분하는 그래서 테크트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분류 또 대분류 속에서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징을 찾아내게 되는데 매번 이렇게 그래픽을 해서 도면을 그릴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우리가 페이퍼, 종이라든지 이렇게 써서 한번 자기가 메모하고 인식할 수 있으면 됩니다. 특징을 나타내는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데요. 퓨처맵이라고 해서 그러면 1순위 특징, 뭐 2순위 특징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순위 특징에서 또 3순위 특징으로 또 세분화되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셔틀콕이라고 한다면 1순위가 네 가지 핵심 구성 요소가 있었죠. 부속 구성 요소, 일반 구성 요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하고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특허 전략을 수립을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전략 수립은 검색 목적 및 선행 기술 조사 종류에 맞게 검색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때 특허성 조사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때는 A와 같은 선행기술 문헌이 있으면 신규성이 부정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조합하여 A, B가 있을 경우에 조합하여 진보성 부정이 가능한 B와 C 문헌 단독으로서 선행기술이 있다면 이거와 내가 하고자 하는 본발명이 동일하다고 그러면
신규성이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는 아니더라도 B와 C 발명의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이것을 결합했을 때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진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하거나 동일 유사한 또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이런 구성 요소를 만드는 데 집중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방법에 따른 우선 순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특허 분류 검색을 필요합니다. 특허 분류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발명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삼아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키워드 검색의 세부적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검색 이후에 특허 분류 검색. 특허 분류가 이제 뭐 분류가 IPC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특허 국제, 특허 분류, I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분류 A부터 H까지 쭉 이렇게 기술 요소별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경과 검색. 이것은 이제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등을 검색을 하는데,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심사 경과는 뭔가 하면은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에 특허 출원 후에 12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런 경우에 대응을 할 것인지, 또 우리 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 검색, 또 특허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논문, 특히 이제 교수님들 또는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또 그에 기초해서 특허 출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라고, 그래서 논문이나 또 공지된 경우에는, 출원 전에 공지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안에 소명을 함으로써 신규성 상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방책도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드라이버인데요. 1번은 손잡이 드라이버고, 2번이 손잡이, 그 머리 부분이죠. 그리고 그 외면에 3번이 이제 부착용 자석을 매입한 드라이버,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예, 이런 구성 요소가 있다면, 검색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있으나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발명의 모든 구성 요소를 갖춘 드라이버를 찾는다. 그러니까 용어를 늘어 보이는 거예요. 드라이버,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겠죠. 손잡이, 뭐 손잡이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손잡이, 그리고 마그넷 또는 자석 이런 걸 넣어가지고 검색을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키프리스를 예로 들어서 검색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헌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공 모드는 공구의 손잡이에 보관용 자석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논문에 있는지, 또 어떤 팜플렛이나 이런 데 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세 번째, 문헌 2에 드라이버의 미사용 시 이것을 보관하는 방법이 손잡이 부근에 있는 것, 부분에 있는 것, 뭐 드라이버 보관, 홀드, 또 그리고 손잡이 이런 것들을 엔드는 둘다 조건이 갖춰진 것, 오아는 둘 중에 하나만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검색하기 위한 그 연산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방침 3은 드라이버 혹은 수공구 또몇 개의 부위, 손잡이 이외라도 좋다 해서 보관용 자석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이렇게 본질과 기본 발명과 약간 다르지만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검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허 전략 수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무료 데이터베이스, 유료 베이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련 기술이 많이 출원되는 국가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다. 어떤 특정 기술이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출원이 된다. 그럼 미국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고, 또 일본이라고 그러면 일본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는 것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외에 그 외국어, 특히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 등을 알면 해당 국가의 특허를 빠르게 또 정확하게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색 방법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경과 검색 이런 것들은 키워드 중심으로 할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특허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겠습니다. 서지사항이라고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 발명 또는 학술적인 내용이라면 상용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학술 논문 등을 통해서 검색할 수가 있고요. 계량 발명 또는 설계 변경에 관한 기술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실제로 논문보다는 특허로 출원되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특허 검색은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먼저 키워드 검색, 또 특허 분류 검색, 또 인용 검색, 또 인명 검색. 인명은 이제 출원인 발명자, 뭐 개인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렇게 그 권리자를 명칭을 넣거나 발명자 이름을 넣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각각 이와 같이 어떤 키워드 검색, 뭐 예를 들면 동의어, 유사어 뭐 이런 것들을 또 변형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 한다고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그 방법, 특허 분류, IPC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그런 것이 합쳐졌을 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키워드를 찾고 연산자를 구비를 해서 이때 다양한 묘사적, 외래어, 의도적 비표준 또 축약형 용어 형태적, 기능적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출원한 것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략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휴대폰이라고 한다면 휴대폰, 뭐 모바일폰, 또 와이어리스, PCS 뭐 다양한 용어들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키워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수, 영어로 쓴다면 마우스, 마이스, 우먼, 위민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수 복수를 써서 하나만 어떻게 검색을 해가지고는 검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이픈, 리플레이스 이럴 때 리 띄우고 저기 하이픈, 플레이스, 브러시리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변화형, 뭐 컨버터, 컨버터를 컨버전 뭐 이런 식으로 영국식 표현, 센터 TER을 TRE로 한다든지 컬러를 COLOUR로 표시한다든지 뭐 동의어, 일본어식 표현, 롤러, 롤러 이런 식으로 표기를 달리해서 검색하는데 방해하는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 오류, 모터를 띄워서 모띄워터, 자동차를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오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누가 자동차로만 검색했을 때는 검색이 되지 않는 않도록 하는 이런 칼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정보 검색 연산자에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and와 no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and는 A and B, A와 B가 동시에 만족하는, 동시에 존재하는 특허 문헌을 검색하는 것이고요. A와 B라고 입력했을 때는 A 또는 B가 존재하는 특허 문헌 검색입니다. 또 not은 A, not B는, B는 뭔가 하면 A는 존재하나 B는 존재하지 않는 특허 문헌을 검색할 때 A, not B. 예를 들면 자동차, not B. 자동차이긴 한데 바퀴가 들어가는 것은 제외하고 검색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뭐 수세미 고무장갑, 수세미 앤드 고무장갑, 인터넷 플러스 온라인 플러스 웹. 어느 것이라도 하나만 있어도 검색이 되는 이런 것입니다. 또 마스크는 들어가고 키프리에서는 느낌표를 표현합니다. 마스크 앤드 낫 용접. 네, 용접용 마스크는 아닌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면 네, 매우 좋습니다. 네. 자, 절단자를 활용. 절단자는 이제 모든 걸 나타내는 아스트리크, 그다음에 느낌표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콤하고 느낌표를 읽으면 콤으로 시작되는 뒷부분에 다른 용어들이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검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구문 검색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인용보호를 하나의 검색으로 인식을 합니다. 딴딴 느낌표 두 개라고 스팀 청소기 그러면 전체 스팀 청소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스팀만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스팀 청소기가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 그러면 레이저 프린터가 다 들어가 있는 것, 레이자, 레이즈 뭐 이런 식으로 갖다는 경우 레이저 프린터 용어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검색하는 것을 구문 검색이라고 합니다.
이게 몇 가지 검색 연산자의 사례를 나타내는데, 프레이스에서는 오와는 플러스, 엔드는 뭐 이렇게 별표, 또 낫은 그 별표의 느낌표, 절단 기호는 자동 절단, 뭐 구분 연산자는 다운표, 들어간 공백은 공백을 제거하는 이런 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사이트인 윕스도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인접 연산자 뭐 ADJ, NEAR 이런 것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초보자라면 키프리스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국내 또는 국외의 지식 상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를 통하면 특허 외에 디자인, 실용 신안, 상표, 또 기술 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유용합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은 선행기술 조사, 특허 선행기술 검색에 대해서 개요와 그 검색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